정말 나를 위해 간 거야. 나를 위해. 응. 맞는 말이야. 물음표 하지 말고 좀 들으면서 얘기해. 뭐 말만 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물음표부터 때려. 그럼 물타기 해버려. 그럼 씨발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. 서로 이제 막 서로 이제 막 이상해. 말하면 좀 들어라 여러분들. 저는 월요일하고 목요일만 갔어요. 야 오죽하면은 다이아 TV 그 담당자가 모더님 다른 분들이 휴가 갔는데 모더님 왜 안 가세요? 간 적이 간 걸 본 적이 없다면서 막 그 정도야. 제발 휴가 좀 가라고. 그래서 월하고 목요일 무조건 쉬어. 방송 진짜 방송 컨디션 때문에 방송 계속하면 목 쉬고 컨텐츠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재미없는 방송에서 무조건 쉬는 거야. 어쩔 수 없어.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쉬어봤는데 그거 좋다. 물음표 너무 좋았어. 쉬다 보니까 진짜 좋더라. 왜 쉬는 줄 알았어. 그래서 아무튼 저 휴가를 1년에 딱 3번 갑시다. 본가 분가 밀리 이렇게 딱 3번 갑시다. 나 이렇게 3번 갑시다 여러분들. 에! 어허! 1년에 3번 가자고요. 광주는요? 광주는 휴가가 아니죠. 광주는 그 뭐 행사죠, 행사. 어머니가 오시면은 아이고 어머니 저 왔습니다. 크, 우리 아들 왔구만 하면서 아무튼 뭐 예. 광주 내려가는 행사 예, 해주고 뭐 네. 그렇습니다, 네. 불타는 제로온 장치. 아니야. 왜 데레로 말하냐고 분가라. 내가 잘못 들었나. 뭐래 혼자. 뭐 신데렐라 골주가 분가지. 데레스 때는 게임 이름이고. 죄송한데 빠가세요? 혼자 뭐래. 일본한 힘은 있고 어리 아프다고. 아 그건 아니고요. 예. 그런 건 아니에요. 근데 식사하셨어요 여러분들? 여러분들 뭐 식사하셨어요? 예. 배부르네요 저 오늘. 예. 식사했어요? 야 꼬박꼬박 처먹네요. 죄송합니다. 네. 와 2월 1월은 정말 돌이켜보면은 저스트 댄스랑 합방했나요? 합방했나요? 이번 년도에 합방했나요? 아 안했나요? 저스트 댄스 했나요? 기억이 안난다. 이번 년도에 이제 저스트 댄스 하고 일본 간 거밖에 기억이 나지 않네요. 1월 언제 1월 3일에 했었군요. 네. 아 왜냐면 저스트 댄스를 내가 1월 1일 날 한 거 같아 갖고요. 예. 네. 그래서 기억이 안 났어. 잊어버린 게 아니고 날짜를 몰랐지. 여러분도 몰랐잖아요. 몇 명 빼고는. 1월 1일 날 왜 저스트 댄스 한 거 같지? 1월 1일 날 아, 1월 1일 날 쳤지. 저스트 댄스를 저스트 댄스 1월 2일이지. 그렇지 뭐. 아 제발 뭐 억지로 이게 억지로 막 소스 쳐서 하지 마. 지랄 좀 제발. 그런 지랄 좀 자제해.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억지로 클릭만 소스 만들어서 클릭하면은 서로 갑분싸. 이게 뭐야? 그 스트리머 시청자 보기에도 레알 억지로인데 그걸 이거 막 떠받치고 있어. 레알 극혐이야 이거. 그럼 나는 또 그것도 씨발 뭐야? 저걸 보내서 하면서 레알 극혐이야. 본인들이 막 어쩌고 막 하려고 제발 그러 들지 마 그렇게. 개수발 진짜 확. 어떤 스트리머들 마찬가지야. 아 특정인 한 명 말고 어떤 스트리머들 그걸 또 저 모르고 개빡대가리디. 죄송합니다. 15개 모더님 싹쓸이하면 어떡해요? 만약에 코드 15개요? 그러면은 뭐 나눔 해드려야죠. 나눔 해드려야죠. 나눔. 저도 이제 코드를 나눔 받았기 때문에 저도 돈 말고 나눔 드려야죠 당연히. 여러분 15개 했다고 15번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래야죠. 예.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. 아이 만약이잖아. 아이 정말 이 새끼들은 메이비가 없나 봐. 인생에 메이비가 없어 이 베이비들아. 존나 진짜 뭐만 하면 그럴 리 없어. 개빡쳐. 그래 뭐 라인 자연스럽게 나오지. 전라도 라인 폭격기 아니었냐. 그래도 안 파는 게 어디야. 에이 뭘 팔아. 나눔 받았는데 팔면은 그것도 완전 똘추다 똘추.
뭐는 지금 달 바깥 보셨어요? 엄청 커요. 달은 원래 큰데요? 달은 원래 존나 큰데요? 죄송합니다. 죄송하고요. 근데 그게 있어요. 막 뉴스 보면은 정말 뭐 개기일식 몇십 년 만에 개기일식 몇십 년 만에 강추위 몇십 년 만에 어쩌고 이거 놓치면 앞으로 백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. 근데 계속 나와. 매번 추위가 강추위가 계속 갱신이 되고 개기일식도 막 있다 보면은 막 다시 나오고 막 하더라고. 그래서 자꾸 뭔가 과대포장을 해갖고 막 아 진짜 이번 놓치면 족되는 거 같아서 막 옛날에 막 새벽 3시쯤에 막 깨갖고 막 아니 어릴 때니까 막 보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막 되게 막 과장하고. 근데 뭐 이런 뭐 슈퍼문이나 이런 거 빼고는 날씨 같은 거는 솔직히 나날이 추워지고 뭐 겨울 같은 거는 빙하가 녹아서 이게 여기 내려와서 막 그렇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 빼고는 다 거짓말 같아. 아씨 거짓말 진짜. 어? 몇 년? 야 보니까 나 그 생각난다. 나도 여러분들 몇 년 만에 살 뺄까? 제가 내 정확한 기록으로는 여러분들 제가 4학년 때까지 날씬했어요. 4학년 때까지 날씬했습니다. 이 계기가 뭐냐면은 5학년 때 제가 4학년 이제 5학년 때죠. 거의 5학년. 5학년 때 제가 광주로 이사 왔어요. 12살에.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전까지는 태권도 다니면서 운동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안 하게 되니까 이 살이 막 급격하게 쪘어, 진짜. 그래서 제가 5학년 때부터 뚱뚱했습니다. 그러면은 제가 12살 때부터니까 14년 동안 뚱뚱했어. 물론 이 정도 물론 여러분들 뭐 그 나이에 맞지 않는 몸무게였겠죠. 뭐 그때부터 막 100kg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간만에 제가 하면 또 살 빼볼까? 아 이거 참 아유 버동님 제 친구 남여비가 이 날씨에 에어컨 키고 컴퓨터 하다 감기 걸려 죽을려 하는데 약 먹고 빨리 나으라고 광주 사는 25살 남여비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. 싫어요. 이런 거 전부 다 스트리머잖아. 재미없어. 그만 좀 해라. 레알로다가 저런 허찌거려갖고 수출 퍼가는 거 진짜 재미있나 진짜? 레알 내가 살 뺄까 하는 거랑 똑같아. 레알로다가 진심으로 똑같아. 그래서 막 일부러 막 어떻게 해보려고 그만 좀 해, 씨발 새끼야. 정말 딱 몰랐을 때가 인천 사는 러너님이었어. 레알 인천 사는 대훈이가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하면서 대훈아 군대 갔다 알고 보니 러너님이었어. 그럼 씨발 띠용? 씨발 띠용이지. 어휴 씨발 이게 안 친한데 이게 반말하면서 군대 나도 미필인데 씨발 군대 다녀오고 막 해버리니까 이건 뭔 띠용이야. 괜히 막 어색하고 막 여러분들은 막 이랬다 하지만은 당신은 족같아요 씹새끼야. 그렇지 뭐. 예. 서울 변백에서는 진짜 살 빼라고 하면 살 빼. 근데 그런 적은 없습니다. 왜냐면은 그런 걸 안 퍼와. 그런 거는 그렇지 뭐. 그런 애들은 기레기라 다를 거 없어. 니도 나도 모르게 두둔했네? 아,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뭐 그렇지. 저 광주 안 살아요. 지금 저 경기도 변두리 삽니다. 경기도 변두리. 아 근데 이게 아무튼 이게 경기도인가. 아 이게 지도마다 다르니까? 이게 내비게이션마다 달라. 서울 뭐, 경기도인데 막 다르게 나오고 막 참 나도 잘 모르겠어. 여기 정확히는 모르겠어. 이게 왜 아 딱 정말 그 경계선에서 경계선 그래서 이게 경기도인데 분명히 왜 보면 막 충청북도 나오고 함경도 아니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. 이 새끼야 뭔 함경도야 임마. 뭐 38선 넘었냐 내가. 자 얘들아 선 넘지 마라. 38선 매일 살 뺀다고 노래를 부르는 경기도의 93년생 진수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.
그래, 누군지 모르겠지만 94년생 진수야, 너 살펴보면 잘생길 것 같다. 한번 해볼래? 아니면 Do it! Just do it! 제 아이돌 윤세찬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자세까지 하면서. 아 근데 아 진짜 에이씨 언제 한번 벌칙으로 해야겠다 얘들아. 벌칙으로 내기 거는 거야. 내기 만약에 지면은 막 진짜 막 살 20kg 언제까지 빼기 막. 그니까 막 한 달 안에 20kg 빼는 건 절대 불가능하니까 장기로 보는 거지. 장기로 막 봐갖고 이제 저갖고 이제 만약에 내가 성공하면은 성공이고 실패하면은 또 이제 더 늘어나는 거지. 더 늘어나는 거지 이제. 이제 만약 예를 들어 막 내가 오늘 테스트 쳤어. 그러면 이제 3월 언제까지 막 몇 킬로 빼기 인증까지 딱 하기. 근데 실패하면 더 늘어나는 거지 더. 아주 좋은데? 성공하면은 이제 영상 근데 5시간 막 아닌가? 아니 말고. 예. 크랩. 아 구가구단이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게 그렇게 못한 아마 실패한 거를 또 늘려봤자 또 실패해. 그러네. 상상으로 끝날 컨텐츠입니다. 평생 컨텐츠래. 야 100kg 빼면은 나 내장밖에 안 남아. 뼈랑 가죽밖에 안 남아. 내 키에 48kg? 아니야 그 가죽이야 가죽. 가죽밖에 없어. 안 돼. 188에 48kg는 안 돼. 뼈무게야 뼈무게만 남았자. 뼈랑 장기 이런 거만. 진짜 진심으로다가 또 제가 여러분들 또 뼈무게가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100kg는 말도 안 돼. 예. 얘들아 봐보자. BMI가 있어. BMI가 뭐냐면은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이게 키랑 몸무게 갖고 막 그런 게 있어. 내가 키가 188이야. 여기서 정상 체중이 몇 킬로지? 75kg 해볼게. 아 여러분들 지난번 살 빼기 또 실패했었죠. 이번엔 성공해 봅시다. 3개월 안에 500kg 빼기. 어떻게 늘어나다 보니 500까지 늘었네. 축하하세요. 봐봐. 188에 75kg 하면은 내 나이에서 정상이야. 정상. 봐봐 정상 75가 그래. 근데 48kg? 보면은 저체중이네. 핵 저체중이네. 말도 안 돼 이거. 13이면은 사람이 아니야 얘들아. 야 진짜 아니 이게 그 정도. 13은 말도 안 되는 거야 진짜. 거의 이건 정말 걱정해야 될 정도야. 걱정해야 될 정도. 여기에 이제 100kg가 몇이지? 그럼 지금 대장님 몸에서 유키호랑 야요이를 한 명씩 빼야 하는데요. 아 얘들 몸무게를 모르다 보니까 제가 이게 100kg야. 100kg가 비만이야? 뭔 소리야? 개 헛소리하고 있네. 야 이거 거짓이야 거짓. 내 키에 100kg지? 그러면 미남이야. 이거 바꿔야 돼. 미남으로 과체중 미남 고도미만 고도미남 바꿔야 돼. 저미남 적절미남 과미만 미남 고도미남 이렇게. 어이없네 진짜. 고도미남 이런 식으로. 이거는 좀 에바다 에바. 예. 좀 많이 에바다. 고도미남. 고도미남. 씨발. 내가 말해도 참 X같네요. 네. 고도미만. 죄송합니다. 네. 죄송합니다. 제가 말해도 참 X같네요. 네. 아무튼, 막 그렇게 하는 거지, 얘들아. 만약에 그런다는 거지. 뭐, 실제로 한 일은 없다, 얘들아. 실제로 한 일은 없어. 그, 저스트 댄스는 괜찮긴 한데, 진심 내가 몸을 무리해. 하다 보면은 무리하게 돼. 저 안 돼. 내 친구도 175에 55kg인데 진짜 해골이요. 네 친구가 뭐 센즈랑 하거나 파피루스 아니야? 아닌가? 끼리끼리끼리끼리 배꼽 잡는 개가. 죄송합니다. 조금씩 빼는 걸로 내기하자. 왜? 아니 왜 내기해? 지금 봐봐.
나의 지금 이런 풍요롭고 여유가 넘치는 이 뱃살들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해. 하면서. 근데 굳이 뺄 필요는 없지. 하지만 빼면은, 자, 일단은 봐봐. 빼면은, 난 건강해지고, 내 외모를 되찾아. 죄송합니다. 내가 살면서 내 스스로에게 외모라고 말해본 적은 없는데 되게 이상하네요. 뭐냐 폰제니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보세요 여러분, 또 이렇게 제 이모티콘에 끌려서 구독하신 분들이 이렇게 늘어난답니다. 감사합니다. 풍요롭다 못해 서질려 하잖아. 괴치야. 야 봐봐. 만약에 내가 지금 살을 뺀다? 그러면은 뭐로 깔까? 지금 보면 맨날 돼지 하잖아. 뭐 여러분들 다를 거 없겠지만은 내가 살 빼면 도대체 깔맞는 게 뭐가 있을까? 오덕? 에 오덕 이런 게 뭘 까이는 거야. 뭐가 있을까? 근데 어떻게든 까이려고 뭔가 찾아내긴 해. 억지로라도. 저 뭐가 있을까? 아 오덕 빼고는 솔직히 없다. 오덕이 까일 요소는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쌈? 에 그건 지금도 하고 있잖아. 쌉은 지금도 하고 있잖아. 그 다음 여러분들 쌉 이런 걸 너무 남발해. 정말 못할 때만 해야지. 뭔, 뭐 그냥 총 쏘고 있는데도 쌉하고 다섯 발 쏴서 한 발 맞춰도 잘하는 건데 뭔, 뭐 그거밖에 못하냐 쌉하고. 여러분들의 기준은 너무 높아. 어디 프로기니 뭐 방송 보고 와서 그런지 기준이 존나 높아. 정말 레알로다가 좀 못할 때만 해야지. 시도 때도 없이 쌉싹거리니까 좀 짜증나 레알. 보는데 짜증나. 저도 뭐 쌉 처음에 뭐 처음에는 뭐 그랬죠. 뭐야 왜 나 뭐 쌉발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유쾌한 이미지로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맨날 시도 때도 없이 쌉싹거리니까 이게 정말 이 수박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? 여러분 그리고 쌉의 의지는 개선되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에 쌉싸미님도 계시고 에? 쌉바님도 계시고 에? 막 이렇게 개선되고 있어요. 이건 저한테 국한되어 있는 친구가 아니라 널리 퍼져있는 친구예요. 아시겠죠? 정말입니다. 쌉의 의지는 개선 중이죠. 개선 중입니다. 구대지는 뭐냐 정말. 구대기야. 그래도 원조는 무식이지. 뭐가 원조야. 야 잘 봐. 나 솔코드 1등 해본 적 있어. 자 너네 해본 적 있어? 없지. 그럼 너네 쌉이야 수고비요. 이런 논리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니 그러면은 이런 논리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. 아, 솔코드 1등 했어? 그럼 너랑 나랑 같은 거야. 그것도 다른 친구로 이제 또 다른 걸로 이제 또 붙어보고 하는 것도 비교해보고 그러는 거지. 안 해봤지. 안 해본 애들은 다 쌉이야 나보다. 막 그런 거지. 봐봐 이렇게 따지면 딱 없다니까. 물론 이거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적절히 좀 하라 이거지. 적절히. 내가 이 말까지 왜 나오냐면은 어떻게든 쌉을 쌉이라 부르죠.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우기는 애들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말하는 거야. 레알로다가 여러분 그냥 적정히 좀 해주세요. 못할 때만 쌉이라 주세요 했는데 아니야 넌 그냥 쌉이야 하면서 막 무시하는 거 보면은 이런 말 나오는 거야. 굳이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. 저렇게 눈치 없고 그냥 아가리 이양 울면서 막 억지로 막 이양 보면서 막 강요한 애들이 문제인 거지. 적절히 하자. 잘할 땐 칭찬 적절히 하자. 수발. 그렇지. 예. 그리고 오버워치 나 쌉 이후로 그 소리 듣고 나서부터 잘해졌어. 정말 나 맨날 이제 불타고 했었잖아. 몽이라로 막 불타고 솔저 미쳤고 막 그랬잖아. 그리고 스트리머 여러분들 스트리머들 거기 껴갖고 이제 1등 했잖아. 물론 2등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물론 그 이벤트 매치라서 뭐 했지만 그 실력으로는 1등 했어. 거기서 정말 그때 좀 없어지는 했는데 똑같네 씨발. 근데 안 하잖아. 입금되면 안 되잖아. 근데 뭐 입금되면 안 되잖아. 봐봐 이게 또 문제야. 이상하게 저 그때 그랬잖아요 하면은 그때 잘했잖아 하면은 근데 지금 안 하잖아로 이상하게 물 흐려. 그거랑 뭔 상관이야. 봐봐 이런 걸로 물 타버려. 근데 지금 안 하잖아. 이거랑 그거랑 뭔 상관인데요. 뭐 안 한다고 못하는 거 안 해갖고 제가 게임 실력이 못했나요? 아니 저 뭐 이상한 걸로 물 타려고 하지마. 제발 제발 빡대니까 제발 빡대가리 새끼들아 제발.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네. 아 그리고 2월 언제 EH
F12님, 네,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 2월 언제 뭐 오버워치 스트리머 모여서 또 뭐 있습니다. 여러분들 설날? 설 어쩌구 이벤트로 뭐 있습니다. 날짜는 잘 모르겠어요. 날짜는 잘 모르겠고 스트리머 명단도 일단 받긴 받았는데 이게 변경될 수 있다 보니까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.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뭐 그렇습니다. 1월 말에 야외 방송한다는 건 어떻게 됐나요? 2월 초로, 2월 초중반으로 약간 계획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날씨가 존나 추워서요. 알죠 여러분들? 이제 날씨가 사실 풀리고 있어요. 제가 사는 곳만 해도 진짜 뭐 맨날 진짜 존나 추워서 나갈 수가 없었어. 현관문에 나가도 죽을 것 같았는데. 그래서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2월 둘째 주, 일단은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. 대충 2월 둘째 주 정도? 라고 보면 됩니다. 네. 친척이랑 왜 안 가냐고요? 관심 없어서요, 제가. 가기 싫어서 안 갑니다. 뭐 굳이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? 뭐 그렇죠. 네. 세종 기지 연구하는 분도 이번에 한국 들어왔는데 남극보다 더 춥다더라. 뭐 그러더라. 남극이 영하 13도였는데 우리가 15도 기록하고 막 그랬잖아. 그때 그랬었지. 아유. 근데, 솔직히 나는, 추운 게 좋아. 그러니까 계절마다 뭐 여름이면 덥고 겨울은 춥고 이게 난 좋아. 이게 그 계절마다 특성이 나는 특성이 딱 있다는 게 좋다고 생각해. 나는 그래. 물론 더위 때문에 고생하고 추위 때문에 그날은 고생하겠지. 정말 그 계절마다 고생하겠죠. 저 더운 거 정말 싫었는데. 근데 돌이켜 보면은 이게 저는 뭐 맨날 집에만 있고 하다 보니까. 뭐 맨날 집에 있고 이게 패턴이 똑같으니까 기억에 남는 날이 많이 없어요. 예를 들어 뭐 방어부수 시공했다 뭐 그러면 남겠지만은 방송했다 이러면은 어떤 게임을 했는지 그것까지 기억을 못하면은 이제 그냥 이날 뭐 했지라고 넘어가는 거야. 그러니까 흐지부지돼. 근데 이게 완전 개더워서 개고생할 때는 그때는 기억이 나. 존나 추워서 개춥다 씨발 그땐 또 기억이 나. 뭐 그러더라. 예. 그래서 한번 일본 여름 가봅시다. 일본 여름은 존나 덥다며. 진심으로. 일본 여름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폭풍이라던데. 완전 화염 폭풍이래, 여름은. 그래서, 한번, 가보고 싶은데. 맞아. 덥고 습하고. 가보고 싶다. 아유. 사실 사계절 내내 다 가고 싶어. 봄, 여름, 가을, 겨울. 후. 맞아. 겨울, 얘들아. 일본 겨울 존나 따뜻했어. 나 권룡포 항공점퍼 하나만으로 버틸 수 있었어. 안에 나시 입고 공룡포 항공점퍼 하나만 입어도 진짜 따뜻하게 보냈어. 일본에서 이틀 2박 3일 있었는데. 근데 여기서 오자마자 개추웠었지. 물못 가는 또 일본 소리. 아니 날씨 얘기하고 있잖아. 날씨 비교하는 거잖아 여러분들. 일본 가고 싶다 뭐 아무튼 정말이지. 정말. 이번 일본 최대한 사왔는데 영하 4도잖아. 아 진짜? 봐봐. 어? 아무튼 뭐 그래 썼다. 일본 가고 싶다. 빨리 좀. 그다음 밀리언 라이브 이거 6월 그거 야 코드 이거 언제 나오냐 앨범이. 앨범 언제 나오냐. 그 코드 사서 빨리 응모해야 되는데. 얘들아 내가 그럴 줄 몰랐어. 내가 살다 그럴 줄 몰랐다. 그 앨범 사면은 코드 있어. 그 코드를 응모해서 라이브에 응모할 줄 몰랐어. 정말 내 주변 사람도 뭐 방탄 하니까 3레 방탄밖에 기억이 안 나. 방탄 해적단이 아닌데? 소년단! 맞아, 방탄소년단! 그,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, 제 주변에. 그래서 막, 라이브 이번에 뭐, 응모 어쩌고 하려고 물어보더라고요. 예. 방탄소년단, 왜 해적단 나와? 죄송합니다. 왜 해적단 나왔죠? 죄송합니다. 방탄소년단 맞아. 너 내 동료가 되라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그래갖고
이제 보는데 물어봤어. 뭐 그거 어떻게 하냐 하니까 이거는 여기는 이렇게 돼요 하더라고. 그래서 그것도 막 하더라고. 근데 완전 라이브 막 1초 컷 2초 컷이래.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아 했는데 진짜 그렇대. 와 신기하더라. 근데 내가 이제 그런다는 거잖아. 좀 있으면 앨범 사갖고 코드 나오면 코드로 막 응모하고 거기서 이제 당첨되면은 이제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. 빨리 콘서트 이런 거 모르다 보니까 아무튼 빨리 가고 싶다. 아유 빨리 가고 싶다. 아, 당첨되고 싶다. 아무튼 여러분들 스테라 스테이지 코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이돌 마스터 라이브 공연 많이 해. 그 보면 개쩐다니까 진짜. 나도 보면은 여러분 저도 그거 있었어요. 저도 지금 와서 뭐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오타쿠 오덕쿠인데 옛날에는 좀 별로, 그러니까 옛날에는 투니버스 그런 것만 좋아했지 일본 노래 들으면은 거부감 듣고 들리고 막 그랬어. 거부감 듣고 내가 그거 있었어. 내가 이제 그때도 막 그랬는데 알려줬었는데 제가 그 옛날에 그 구체적인 언급 안 하겠습니다. 옛날에 앨범 만들 때, 그러니까 옛날 그 클럽 있을 때 놀이터 클럽 있을 때 거기서 앨범 만들 때 그 같이 그림을 일러스트 담당하는 분이 계셨어요. 몇 명이. 그 중에서 한 명이 너무 귀여운 거야. 정말 그때 당시에 19살이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귀여우신 거야. 그래갖고 이제 아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. 아무튼 뭐 예. 아무튼 뭐 그 관련된 것도 있고 보니까 막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옛날에는 그랬지. 정말 옛날에는 그랬었지. 옛날에는 막 노래들 노래방 가서 일본 노래 부르면 아 왜 저런 걸 부르지 약간 이랬어. 근데 이제는 알잖아. 그 일본 그 가사 알고 싶다 빨리. 아유. 옛날에 그랬어 정말. 옛날에는 아이돌 뭐 아이돌 노래를 안 좋아한 건 아니고 안 들었었고. 아 백금마스 당신은 대체 2016년 이 엄적을 평생 기억하겠습니다. 정말 그 뭐지 나도 싫었어. 왜 일본 막 뭐 애니메이션 정말 오타쿠스럽고 막 별 안 좋아했는데 이젠 그걸 알잖아. 정말 그게 있어. 오타쿠 일본 애니메이션은 뭔가 뭔가 감정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것 같아. 정말 정말 감정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야. 보다 보면은 뭔가 오타쿠만의 그 감정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. 그러면서 이제 막 진짜 그래. 오타쿠들 보면은 다 진짜 비슷비슷해. 정말 그 감수성 이런 게 아 정말 괜히 이게 왜 만들어졌지? 애니랑 공금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. 아 오타쿠다. 아 오타쿠다. 아. 갑자기 이런 말 하니까 오타쿠들 슬근슬근 나오네. 엎드려. 엎드려! 입덕하고 나서 뭔가 달라졌어. 나는 많이 유해졌어. 입덕하고 나서부터 그렇게 됐지. 하 이게 사람이 많이 유해지더라. 정말 사실 십덕 감성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그렇지. 게 애니라던가 게임이라던가 일본 특유의 것을 자꾸 접하다 보면 생겨버려요. 그렇게 되더라. 먼저 앞장서 놓고 손동하고 뒤로 빼는 거지 뭐. 욕은 줄었어. 격려라는 애니를 보신다면 그런 생각 싹 사라질 것입니다. 격려 그 엉덩이 그거 아니야? 엉덩이로 이제 수영복 입고 엉덩이로 막 씨름하는 거 한번 이화 보다가 말았어. 내 취향이 아니었어. 얘들아 아이돌 마스터 발만 바꿔보자. 그렇지. 정말 딱 1화만 봐보자. 이게 뭔데 막 그렇지 하면서 막 원래 TV에 나오는 거야 그게 뉴 하면서. 그래서 뭐지 해서 한번 봤었는데 보다가 내 취향이 아니하고 껐어. 16년 플스샵에서 머독눈에 보인 백금마스가 문제였다. 플래티넘 스타즈 한 이유가 그냥 오늘 뭔 게임하지 플스게임 땡기는 나다가 혼자 쭉 보다가 플래티넘 스타즈 있는 거야. 아이돌 마스터 뭐지 아이돌 육성 그건가 해서 그냥 했었어. 그게 이렇게 됐다. 근데 저 자 이거는 서럽티콘입니다. 서럽티콘 시무르기 업그레이드 버전 서럽티콘. 정말 서럽다. 원래 눈물 하나 추가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깨질까봐 안했고요. 서럽티콘입니다. 서러울 때 쓰세요. 모독이단 콘입니다. 딱 봐도 사거리콘 아니에요. 모독이단 콘이에요. 뭐 세이머니네 말 때 쓰시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헝그리콘입니다. 배고플 때. 얘나 선적이 딸 아니에요 콘 아니에요. 예 아니에요 여러분들. 헝그리콘입니다. 얘도 뭐 맛있는 거 나올 때 배고플 때